아, 진짜. 한 번 이제 좀 외쳐 주시죠. 예. 이승훈 수아입니다. 혼자 나가면 돼. 아. 자, 오늘의 MC 이승훈 나갑니다. 1, 2, 3, 4 전국에 계신 국민 여러분, 열심히 살아가시는 해동포 근로자 여러분, 국토를 지키시는 국군장 여러분, 그리고 길 복불복을 사랑해 주시는 1박 2일 시청자 여러분,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야! 오늘 저녁 복불복 MC를 맡게 된 국가대표 전문 MC 이승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MC를 맡게 돼서 그냥 너무너무 좋아. 그냥 너무너무 좋아. 이 형이 안 됐으면 어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기대할 만한 아주 훌륭하고 재미있고 유쾌한 게임들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본격적인 게임에 앞서 팀 나누기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팀 나누기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자. 마침 또 팀이 정확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자, 정상에 앉은 대로 3대3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나눠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나눠요? 네, 올라가세요, 올라가세요, 올라가세요. 뭐야, 뭐야. 진짜로요? 김성배네, 성발란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발란에. 네, 성발란에. 게임에 들어가서 팀장으로서 각오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공정하고 네. 멋진 경기로 네. 꼭 판우를 차지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김선배네도 각오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팀장 김선배가 해야죠. 김선배네. 아, 정말 최선을 다해서 꼭 하늘을 네. 저희 몸에 흡수시키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양 팀의 대단한 각오를 시청자 여러분들은 듣고 계십니다. 그래도 질문 있습니다. 예. 말투 그렇게 하실 거예요. 약간 부담스러워서. 노래 자랑 MC 됐어요. 아, 약간 네. 국민들에게 친숙한 톤으로 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곳은 너무나 경치 좋은 여기가 어디죠? 여기는 장수입니다. 장수에 저희가 와 있습니다. 게임하기 너무 좋은 날씨. 비도 마침 그쳤거든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이 시청하시기에 너무 쾌적한 날씨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게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퀴즈입니다, 오늘은. 퀴즈 대결. 퀴즈. 해박한 지식만이 한우를 먹을 수 있는 퀴즈 대결. 아무래도 성발란해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겠다는 생각 같지만 의외의 인물들, 브레인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경기는 박빙의 대결이 될 거라는 박빙이요? 간단한 예상을 해봅니다. 자, 퀴즈는 정확하게 5초 안에 정답 5개를 말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소녀시대 멤버는 서현, 써니, 효연, 땡! 이렇게 되는 겁니다. 5초 안에 정확하게 5명을 네, 오늘 특별히 오늘의 복불복은 부조 복불복입니다. 부조? 부조를 정확하게 아시죠? 네. 우리가 퀴즈쇼를 보게 되면 네. 정답을 알 경우에 누르면 띡 하고 불이 들어오는 부조. 네. 오늘은 정확하게 부조 복불복입니다. 자, 복불복이죠? 나주세요! 잘 보세요. 터트립니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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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두 번째 부조! 나주세요! 잘한다! 안재민아 그렇지! 아, 이런 게 어떡해! 정답! 문제! 최수야! 나갑니다! 하이라 최수정! 먼저 각 팀의 대표 한 명씩 선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이스는 태현이 형이 먼저 나가네. 자, 첫 경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